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자, 오늘은 네, 지난번에 람보라이언을 각성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 네,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재료는 진작에 다 모은 상태이고요. 자, 재료는 착한 사람에게 모이면 착한 사람만 보이는 수정구슬 4개, 그리고 천연 미네랄 워터. 이게 왜 잠겨져 있지? 팔아버렸나? 아무튼 네, 이거 지금 레벨 3까지 올려놔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람보라이언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킬이 7초마다 9초간 총알 발사 후 수류탄 5개를 투척 네, 하면서 장애물을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각성을 하게 되면은 10초마다 9초간 총알 발사는 똑같고 탱크를 소환하고 마지막에 수류탄이 아닌 파일럿 어피치를 소환해가지고 폭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장애물 파괴 시 추가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각성. 자, 제가 열심히 게임을 돌려서 120만 콘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50만 콘과 유물들을 사용을 해서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네, 재료가 강화된 유물이 있지만 각성을 하겠습니다. 가자! 각성 성공! 각성 람보 라이언. 자, 일단 레벨업을, 레벨이 1이니까 너무 낮으니까 일단 돈이 되는 대로 레벨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수가 다른 기능은 똑같고 점수 획득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제가 보통 각성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한 5까지만 했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 네, 10까지. 네, 더 이상 할 수 없네요. 일단 10까지 하고. 자, 유물을 파괴 점수를 잘 주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똥스 제이지에게서 유물을 빼앗아서 자 이거 제외시키고 다가 각성 람브라이언을 선택을 하고 유물을 좀 더 좋은 걸로 기존에 474% 획득해주는 펀치 글러브였는데 짧은 다리 알파카에다가 파르파르 대나무 알파카가 한 개 더 생겨가지고 알파카를 더 하는 게 나으려나? 알파카를 하고 파괴 점수를 더 주는 게 아 부메랑이 있었어. 아 부메랑 네, 부서진 부메랑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자, 그리고 날개는 무난하게 강원 알게 펫은 펫이 조금 고민이네요. 기존에는 새싹이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달개비가 어쩌다 보니까는 하나 더 뽑았거든요. 하지만 새싹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자 일주자로 일주자로 해야 보통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자로 해서 파괴 점수 를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서 네, 펫도 새싹이가 좀 파괴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되는 펫입니다. 이 구성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부스트를 구입을 하고요. 아, 피버는 너무 안 좋고 대시 무난하게 대시고 와우. 네, 각성 팩들은 처음에 등장할 때는 각성을 안 하다가 딱 각성을 하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오? 그리고 수류탄을 아 탱커 나왔구나. 탱커가 막 기존에 저게 수류탄 같은 효과였는데 탱커를 막 탱커가 수류탄을 던지면
그리고 마지막에 피치가 한다고 피치가 나와서 불폭탄을 마구마구 던져줍니다. 와, 벌써 3억점이네요. 제가 가진 제가 첫 판에 제일 점수를 많이 냈던 게 예전에 뭐였더라? 바캉스 네오가 한 20억점? 했던 게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록을 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장애물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우와, 벌써 7억 8천? 7억 9천점? 스테이지 두 개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에너지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웃을 게 많아져가지고 점수 볼만한 껌박지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테이지. 근데 벌써 9억점 넘었어요. 10억점. 근데 저거 타일러 버티치가 약간 타이밍 늦은 느낌. 또 일찍 와서 앞에 장애물들을 부숴줘야 좀 더 도움이 될 것 15억점입니다. 에너지가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은 최고 기록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합산 최고 기록이 한 54억점이었나? 이것도 잘 하면은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최고 기록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1억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러다 혼자서 60억점을
에너지가 이렇게 들었을 때 부족해서 그런가. 여기 파괴도 무슨 위주다 보니까 파괴할 아이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파괴할 덤벅지가 많은 랩을 선정하면 점수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파괴할 게 적네요. 자, 혼자서 1억 24억 점. 람보라이언이 24억점 정도를 기록해놨는데 아직 3억점밖에 못 먹었네요. 9억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암보라이언은 여기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금 왕자 프로그가 이제 폭탄 피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폭탄이 아닌가? 왕자 프로도가 무적 상태에서 폭탄도 또 피해가는 것 같아요. 프로도는 현재 한 7억 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수가. 너무하게 끝낼 수는 없죠. 신기록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43억 점이니까. 오, 예, 클리어했어. 이거 오랜만에 클리어했네요. 44억 점이니까.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어이구 어이구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 아까운 걸 못 먹다니 먹어라 먹어라 와 먹어라 와 46억 점 킹의 질주 자 합산하면 그래도 60억 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겠네요. 와 72억 점 오 역대 최고치 자 람보라이언이 27억 점 바캉스 네오가 10억 점 왕자 프로도가 15억 점 그리고 보너스 점수 19억 점에서 총 72억 점 네 지난번 최고 기록이 한 50몇억 점이었던 것 같은데 신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웠습니다. 유불도 좀 좋아진 덕이 있겠지만 이 람보라이언의 덕이 컸던 것 같네요. 아 레벨 제가 그 10까지 올린 줄 알았는데 9까지밖에 못 올렸네요. 이거 돈이 좀 더 생기면은 좀 더 올려보면은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를 각성을 하거나 네, 기록을 좀 더 세우면은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